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첩의 스케첩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첩을 가장 먼저 실행했을 때 설정이 필요한 템플릿 선택과 그 다음에 툴바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첩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스케첩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웰컴 투 스케첩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런, 라이센스,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세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케첩을 실행하시려면 꼭 템플릿을 설정하셔야 스케첩이 구동이 됩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템플릿을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심플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뭐 얼번 플래닝, 도시계획 쪽이죠.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목공, 그 다음에 실내 건축하고 제품 디자인,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템플릿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케첩은 일반적으로 건축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강좌는 아키텍처럴 디자인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스타팅 유징 스케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스케첩이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툴바가 하나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하나의 툴바가 되어 있는데요. 이 툴바 왼쪽에 보시면 요철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동 형태의 커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끌어주시면 툴바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 쪽에 갖다 대시면 화살표 형태로 그 커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드래그를 하시면 툴바의 형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도킹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툴바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툴바에서 이 툴바 영역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하나씩 클릭을 해서 툴바를 나타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일일이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툴바는 뷰 메뉴에서 툴바로 들어가셔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첩의 확장 기능인 익스텐션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목록하고는 좀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툴바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툴바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케첩 기본 툴바들도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많이 쓰는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Getting Started 툴바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툴바 자체가 접혀 있는 형태로 아이콘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 아이콘을 클릭할 때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Getting Started 툴바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얘를 체크 해제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Large Toolset을 선택을 해주세요. 좀 전에 접혀있던 아이콘들이 Large Toolset에서는 이렇게 다 펼쳐진 상태에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이 더 올라가고요. 대부분 스케첩 유저들은 Large Toolset 툴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Location. 자,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샌드박스, 섹션, 섀도우, 그 다음에 솔리드 툴, 스탠다드 툴바, 스타일,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로즈 버튼을 누르시면 툴바 대화 상자가 닫아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모니터 크기에 맞게 툴바를 이렇게 요철 부분을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스케첩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툴바 배치하고 다 했는데 스케첩을 켜보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스케첩이 하나 이상 실행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두 개부터는
마지막에 꺼지는 스케치업의 상태를 기준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도 이거 이외에 스케치업 창이 하나 더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팅이 돼 있는 창이 아니라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창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면 지금 세팅해 놨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바나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실 때는 스케치업 하나만 실행하시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꼭 끄셨다가 다시 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툴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